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걸그룹별로 레드벨벳, 트와이스, 블랙핑크의 멤버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여러 개의 사진을 하나씩 삽입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삽입해서 맞춰주고 정렬하는 것까지 모두 알아볼 건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 파일의 이름까지 쉽게 입력하는 방법도 알아볼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봐주세요. 이번 강의에서 사용된 에듀 파일은 오퍼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아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에듀 파일 다운받으신 다음에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듀 파일을 다운받으시면은 이렇게 하나의 엑셀 파일과 각 걸그룹별로 멤버 사진이 들어있는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일단 엑셀 파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이 파일을 보시면은 이 걸그룹별로 멤버별 이름이 입력이 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파일에 각각의 이름을 참조해서 이 각각의 셀로 쉽게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이전 강의에서는 이 데이터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그리고 파일에서 폴더에서를 이용해서 각각의 파일의 이름을 쉽게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메모 제한을 사용해서 각 파일의 이름을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요, 우측 상단에 이전 강의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메모장을 실행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dir을 입력을 할게요. dir은 디렉토리라고 해서 이 윈도우 명령문 중에 폴더에 있는 파일의 목록을 출력하는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입력을 하시고요. 슬러시 b를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띄어쓰기 슬러시 a-d를 입력을 해줄게요. 여기에서 이 슬러시 b는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의 부가 정보, 예를 들어서 파일의 크기나 파일의 마지막 수정일 등등의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고 파일명만 출력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a-d는 현재 폴더의 하위 폴더를 출력하지 않고 파일 목록만 출력하는 게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띄어쓰기 하신 다음에 꺽쇠기호 입력을 하시고요. 띄어쓰기 하신 다음에 메모장으로 저장할 파일 이름을 입력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파일명 추출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txt로 입력을 해줄게요. 되었죠? 자, 그리고 파일에 오신 다음에 저장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 이름을요, 파일 추출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뒤에다가는 .bat로 입력을 해줄게요. 그쵸? 그리고 이 인코딩 형식을요, UTF-8에서 ANSI로 바꾸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저장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모장을 종료하시고요. 다시 해당 폴더로 이동을 하시면은 이렇게 파일 추출이라는 윈도우 배치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파일을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파일명 추출이라는 메모장 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파일을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각각의 그림 파일이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값만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하셔가지고요, 엑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 멤버 이름 뒤에 .jpg라고 해서 불필요한 값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JPG라는 불필요한 값을 지워줄 건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텍스트 나누기 기능을 사용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시 데이터로 이동하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 나누기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나눠줄 기준은 이 점이라는 구분 기호가 되겠죠. 그래서 구분 기호로 분리됨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겠습니다. 그리고 구분 기호는 탭이 아니라 점이 되겠죠. 그래서 기타 체크하신 다음에 기타로 점을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데이터 미리 보기에 이런 식으로 점을 기준으로 멤버별 이름과 JPG가 구분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마침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텍스트가 구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JPG는 불필요한 값이기 때문에 지워주시고요. 이제 이 각각의 멤버별 이름을 위에다가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일단 이 레드벨벳 멤버의 이름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컨트롤 C로 복사하신 다음에
위로 이동하셔가지고요. 이 멤버별 이름의 첫 번째 셀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클릭하셔가지고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이동을 하시거나 또는 컨트롤 알트 V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값 형태로 행렬을 바꿔서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멤버별 이름이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도 블랙핑크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복사하셔가지고요. 똑같이 우클릭하신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이동하셔가지고요. 값 형태로 행렬을 바꿔서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트와이스도 마찬가지로 복사하신 다음에 이번엔 단축키를 해볼까요? 첫 번째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알트 V 입력하신 다음에 이 각각의 형식 옆에 보시면은 알파벳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V1을 누르시면은 값 형태로 행렬 바꿈에 대해서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각각의 멤버별 이름이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죠. 아주 간단하죠? 이제 멤버별로 사진을 넣어주겠습니다. 일단 레드벨벳의 멤버 사진을 넣어줄 건데요. 이렇게 첫 번째 셀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삽입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디바이스로 이동을 할게요. 그리고 레드벨벳 멤버 사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삽입을 눌러줄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사진은 맨 아래로 마지막 사진은 맨 위로 삽입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맨 마지막 사진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X로 잘라내기 하신 다음에 여기 마지막 셀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키보드 Alt키를 누른 채로 이 그림의 크기를 조절을 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각 셀에 맞춰서 그림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되었죠? 자, 이렇게 그림 크기를 맞춰줬으면은 그림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그림 서식으로 이동을 할게요. 그리고 크기 및 속성에서 이 크기를 보시면은 현재 그림의 높이와 너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값을 기억해 주시고요. 값을 기억하였으면은 홈에 오신 다음에 이 찾기 및 선택에서 개체 선택을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넣어준 이 그림을 모두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이 크기 및 속성 값에서 여기 보시면은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이 있습니다. 이 값을 체크 해제해 주시고요. 높이와 너비를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값으로 4.52, 너비는 3.79로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모든 그림의 크기가 한 번에 조절이 됐죠. 이제 그림 서식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맞춤에 오셔가지고요.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다시 맞춤에서 위쪽 맞춤을 선택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모든 그림이 한 번에 정렬되거나 볼 수 있죠. 간단하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트와이스 멤버의 그림 사진을 넣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셀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삽입에 오신 다음에 그림에서 이 디바이스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트와이스 멤버 사진을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그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키보드 쉬프트키를 누른 채로 마지막 그림을 선택하시면은 한 번에 모든 그림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삽입을 선택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그림이 삽입이 됐죠. 이전과 동일하게 마지막 그림은 잘라내기 하신 다음에 마지막 셀에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림 크기를 키보드 Alt키를 누른 채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키보드 Shift키를 누른 채로 모든 그림을 하나씩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각각의 이미지를 모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전과 동일하게 가로 세로 비율 고정 체크 해제하신 다음에 높이는 4.52, 너비는 3.79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그림 서식이 이동하신 다음에 맞춤을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그리고 위쪽 맞춤으로 바꿔주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모든 멤버의 그림이 쉽게 삽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굿바이.